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겨울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하셨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수전절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희들의 몸이 망가져 버렸는데, 저희들의 망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말씀하셨던 이 교훈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지혜의 행각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망가진 너희들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저희가 우리들의 망가진 몸을 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나타나 있는 우레의 일곱 우레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레의 아들의 기별을 저희가 잘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기별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별인데요. 지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형제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고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고치고 만 3년이 딱 끝마치게 되었을 때, 그만 3년이 되는 그날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봉헌. 자, 그래서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3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한가?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30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고, 이 마카베오 형제가 기원전 165년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드리는 그 절기로 제정한 것인데, 이만 3년이라고 하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3000년 동안에 잘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수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망가진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수전절의 이 만 3년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3000년을 의미하는 이 표상적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그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아 온 건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냥 참고해서 봤을 때 마카베오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전절이 제정될 당시 그 당시의 성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바깥 뜰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우리 표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행각인데, 저희가 이 지혜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망가진 몸을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우리들의 몸을 다시 건축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망가진 성전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결단코 우리의 망가진 육체를,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